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이, 뭐 사냐? 하늘파괴죠? 신님 요즘에 자주 만나는데 이분 설마 나 저격하는 건가? 저격하는 거면은 경고입니다. 저격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만나. 이 정도로 자주 만날 일이 없거든? 우연히 이렇게 자주 만난 거면 내가 미안하고. 몽둥이 나올 거라는 믿음? 차 번호판처럼 1111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야, 몽둥이 나왔네? 암살해야겠다. 나이트 좀 믿어줘? 아, 이거 나이트 못 참는데? 지옥기사 정도만 사갈까? 이게 악령기사가 아니고 복수기사였으면 나이트 했을 것 같아. 낡으면 안 되죠? 전사 각인가? 전사 좀잘 나오는데? 이긴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약하냐? 유니콘 1성을 필드에 올리셨네? 얼마나 올릴 게 없었으면. 뭐야? 아, 그러네. 티밍클레이네. 아이, 저 짐승 새끼 왜 저렇게 올렸지? 님들, 이거 연패가가 아닐까? 특히 자주 티밍하는 애라고? 어이, 저 상도덕 없는 짐승 같은 새끼. 이번 라운드 그냥 좀 이겼으면 레벨업하고 하려고 했는데, 약간 연패가 뜬것 같은데? 근데 얘가 지금 한 명이 연패를 하고 있어갖고 거슬린다. 애매해. 하. 내 사냥을 시작하지. 총수 이성. 아, 뭔 저격수가 따발총을 쏴. 선 넘네. 연패전사 각인가? 없어. 이번에 오픈 한번 스근히 해보자. 왠지 만날 것 같아. 얘 만날 것 같아. 기습 공격. 어떤데? 내렸니? 아. 아,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라운드에 눈치채고 오픈한다고. 아, 이번 라운드에 만났어야 되는데. 얘 전사나 해야겠다. 암살 못하겠다. 느낌이. 전사할게요, 전사. 이 군가에 지옥의 비명이 필요해. 람자쿤씨 5레벨인 저거 한번 통할까? 내렸니, 친구야? 내렸어? 만나자! 아이, 달달하고. 좋았다. 하, 이게 게임이지. 이게 인생이지. 시볼, 아, 시볼, 뭐야, 저거. 뭔 말인가 했네.
씨볼이라뇨. 개웃기네. 야, 근데 잘 풀리는 애들은 너무 잘 풀렸는데? 막 죄다 소총수 2성에다가 봐봐. 소총수 2성에다가 소총수 2성 두 팀에다가 검객 2성에다가 뭐 해골사냥꾼? 원순이 2성에다가 너무 극과 극이야. 잘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완전 개망했고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너무 흥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야, 내가 이걸 연승을 못하? 지금 내가 이거 연승을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얜 그냥 올리네. 신 만들었나보다. 미안하다 친구야. 나 먹고 살아야지. 아! 크립! 아, 님들 왜 빨리 말 안 해줬어요. 아, 잠깐만. 너무 노가리에 심취해 있었다. 아, 거기다 망토 나왔어. 조졌다. 이거는 내가 안 일했기 때문에. 아, 몹 잡으려고 올린 거구나. 이건 안 일했다, 내가. 아, 이거 그래 무조건 잡는 건데. 검객이라도 올렸으면 잡지 않았을까? 하... 숨 막히네 진짜. 이거 순방하면 인정이죠 님들. 매일 해. 아, 왜 집중 안 해요 님들. 미리 말해줘야지. 내가 딱 보자마자 어? 얘 올리네? 포기했나보다. 얘기하자마자 빨리 전화했었어야지 나한테. 왜 전화 안 했어요? 아, 서렌 치고 나가고 싶다. 갑자기 할 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 하필이면 그 하나 템 나온 것도 망토가 나오냐, 어떻게. 아, 진짜. 역겹네요. 7레벨 찍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개빡친다 진짜. 으. 망토 나왔는데 메이지 가는 친구 없음. 괜찮아 신덱 있으니까. 신덱이 두 팀이나 있어서. 아, 근데 망토 이거 뭐 메이지 뭐 이, 쓸모도 없어요 이 똥쓰레기 같은 템. 마저 15% 장난해? 최소한 합성원하면은 한 30%까지는 올려줘야지. 그래야 쓸모 있지. 하... 너무 슬프다. 근데 너무 슬퍼요. 1전사, 2전사, 3전사, 4전사, 5전사, 6전사 되네. 아, 인생 진짜. 또르곤 지금 방송 보고 있나? 방송 보고 있나요? 요즘에 내 방송 잘 안 보고 맨날 숨어서 훔쳐보더라. 다시 보기로 막. 아, 이럴 때 또르곤이라도 있었으면 벙어리 한번 주는 건데. 몸빵 어디 갔는데? 너무 슬퍼. 번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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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객 자주 쓰는데 간지나는 스킨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스킨 간지나요? 수영장. 다시 보기로 보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전에 와서 생방송 와서 말하던데? 다시 보기 보고 있었는데 생방 중이셨네 그러던데? 여기서 망토 또 나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갑옷은 인정이지. 어떠냐? 소름 끼치도록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 우린 새로운 여정을 떠나세. 아, 슬프다. 뭐야, 나 연승골드 먹는 거야? 나 연승골드 주는 거야, 이거? 먹을 수 있니? 고마워.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힘이 난다 친구야. 우리 같이 놀까? 편안. 어, 힘난 거 맞아요. 이 정도면 힘나지. 저 친구 덕분에 부전사를 하고도 30원이 남았다. 친구야, 너도 나 힘내라고 연승골드 줄 거야? 너도 주는 거니? 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주겠다는데 또 거절하는 것도 사람 예의가 아니니까. 고마워. 냠. 잘 쓸게. 좋은데 쓸게. 잊지 않을게. 빌마족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나도 한때는 발굽혔던 늑대 탈을 쓴 늑대라. 이성 좀 줘. 빡치게 하지 말고. 우린 언제나 승리한다. 아우, 무적 너무 열받는데? 한턴 째죠? 한턴 째고 21라운드 리로 합시다. 다음 라운드 40원 이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내한테 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타이밍에 신내기 너무 세기도 하고 내가 둠이 또 없었으니까. 내 툰 내놔라 이 짐승아! 얘 맞지? 아까 짐승이라고 하네. 얘 맞지? 짐승 같은 놈. 내 툰 내놔! 얘도 전사하려고 하네. 어? 잠깐만. 충덱 스타트팩? 하나, 둘, 셋, 넷. 하하하, 진짜. 어떻게 상점이 이렇게 나오냐? 근데 전환 너는 그냥 전사해야 돼. 뿅! 어떠냐? 소름 끼치도록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 와! 도끼 맛을 내 얼굴이 빨간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새로운 여정을 떠나세. 너무 살찌면 안 돼. 너 전화 끊어서 그게 말인 거야. 아우 힘들어. 좋아. 이제 복수의 끝이 눈앞에 있다. 얼음처럼 차갑지. 버붕쇠 계속 나와. 난 돌고 소름 피를 흘리. 버붕쇠 계속 나와.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달이라고. 레벨업 합시다. 삼성각 하지 말자. 아, 노가리에 너무 심취해 있었어. 아까 10라운드 때. 아, 나같이 과묵한 사람. 어, 님들 짐승 보내는데? 짐승 컷? 자연으로 돌아가라. 티밍하는 짐승 애송이 보내버리고. 좋았지? 나쁘지 않았지? 아, 나가기 전에 메롱티콘 해줬어야 되는데.
안 돼. 나도 현상금 걸린단 말이야. 일사일국수에 내 목숨을 걸 순 없지. 아, 여기 메일 왜 이렇게 세냐. 아, 어제 문에 찌어갖고 발등이. 님들 그런 적 있지 않아? 문 모서리 있잖아. 문 모서리에 발등 찍혀갖고 상처난 적 있지 않아? 문 열다가? 어제 이렇게 찍혀갖고 여기 상처나갖고 약 발라놨는데. 델벤드 떼니까 너무 시원한데? 이거 레벨업하고 세일은 쓸게요. 구전사 여전히 좋아요. 근데 1등 포텐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 순방은 여전히 괜찮은데, 1등 하려면 조금 힘들어. 뭔가 템이 좀 잘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좀 힘들긴 하더라. 아, 우리 둠 스킬 좀 쓰게 해줘야. 이번 판에 신덱이 이렇게 많냐? 물장 특 둥국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시볼 일본 친구야. 연승 못 먹어도 레벨업 하겠는데? 돈 너무 아름답다. 다음 라운드에 선장 나오지만 않으면? 선장 나오면은 그냥 레벨업 하고 이거 올리고 잠궈서 사는 게 이득이야. 이거 당장 이성 올리는 것보다. 세일엔 마나템 없는 게 좀 아쉽다. 어, 마나템 하나 나왔네? 오, 대표 좋아. 얍. 요 마나템은 세일은 줄게요. 추수. 이번 판 신덱이 내 기억에는 최소 두 팀 이상이었거든? 한 세 팀 정도 됐는데 추수 저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메이지 충 신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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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둠 쓰자 그냥. 뭐야, 복수기사 삼성? 선 넘네.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나이트 특 전사 못 이긴. 응, 이분 한국분 아닌가? 이분 그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오체 제일 많이 하신 분? 레벨 제일 높은 분 아니야? 어, 레벨 제일 높은 분. 맞지? 전 서버 레벨 랭킹 1위. 아이디가 너무 익숙하다 했어. 어머니. 얘 충대 전환 되기 전에 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아, 지금 만나자. 아, 세일엔 좋아요. 돈 한번 쭉 모았다가 적당히 이제 광신창이나 버서커 요런 애들로 야수 애들 갈아줘야겠다. 시즌마다 1000판 넘게 한다고? 아, 그래? 진짜 그냥 게임을 많이 하는 거구나. 그 레벨을 그 현질로 사신 게 아니고 진짜 게임 많이 하는구나. 아, 이게 궁이 공격한테 들어가네. 씨볼. 아, 이게 국이 또 넥스한테 들어가네. 씨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친구 아이디 불러주는 거예요. 어, 이겼다. 나이스. 님들 욕한 거 아니에요? 같이 게임하고 있는 저 친구. 아이디 불러준 거예요, 아이디. 신님. 신덱 경쟁 많아가지고, 완전 망했다. 아, 이 와중에 지금 여기다 쓰고 있나? 제 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격이 아니었다면 미안합니다. 가는 길에 아이템 좀
주고들 가지. 나 왜 이렇게 아이템을 못 받는 것 같지? 이번 판? 왜 이렇게 내가 10라운드 크립 못 잡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아이템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것 같네? 복수의 길에서 필멸자는 디딤돌로 펄스 하나 만들고요. 요거는 메이지가 지금 1등이니까 비단뱀 만들겠습니다. 메이지도 메이지인데 여기 충격도 너무 무섭다. 압수. 나도 가. 와 씨, 더럽게 세네. 둠은 들고 가고요. 얘는 견제용으로 그냥 들고 있을게요. 제우스 이성 넣으면은 좀 골치 아프니까. 저 이 친구 엄청 잘 컸어. 삼성작 엄청 잘 됐어. 이 둠궁 대신 맞아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이거 졌네. 씨벌. 천사의 혼이여, 영원하라. 내 등가 교환의 법칙. 글쎄다.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무섭지? 바로. 맹도 왜 이렇게 잘 없나? 이겼다. 이미지 상대할 때만 잘 이겨요. 광신창이 나오면은 바꿀게요. 신넥 두 팀이나 남았어 아직도? 나이스, 한 팀 갔다. 얘도 보낸 것 같은데? 나이스. 메이지랑 1대1이라서 이 둠삼성 혹은 추수 이성 되면 쓸게요. 그냥 용뿌랑갑 좋아. 널 찌르자니 내 심장에도 피가 흐르는걸. 어우씨, 뭐야, 점점 죽이나 줬어? 복수의 길에서 필멸자는 디딤돌을 못 써먹지.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난 나중에 달걀을 넣을 거니까.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좋아. 이런 거 견제할게요. 상대가 가져가면 좀 껄끄러운 것들. 딜러도 못 써먹지. 놈들을 심해로 잡아가줄 테다. 소라게 왜 안 나오냐? 이거 그냥 사양 딜군이 있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우씨, 맹독이 연계. 이제 복수의 끝이 눈앞에 있다. 내가 바로 천둥의 신이다. 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어정 이성되면 사양하죠? 아니야. 지금 잘리겠는데 뭐하러. 지금 굳이 잘리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해쳤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와, 원펀맨 개세다 진짜. 오, 30점. 아이, 짐승도 컷해버리고 점수도 많이 먹고 유튜브 각도 뽑고 달달하고. 야, 10라운드 크림 못 잡고 1등 했다. 그래도 얘 나한테 연패 끊긴 거 치고는 삼총작 오지게 잘해가지고 3등 했다. 신덱 중에 1등 했네. 유튜브에 구전사 영상 안 올라간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 님들? 이거 올릴까? 오늘 1등 한 거 중에 이게 그나마 제일 재밌었던 거 같은데? 이번 판이 제일 좀 볼만하지 않았나? 구전사 영상 안 올린 거 되게 오래됐는데? 아, 또르고 왔다. 일로 와. 어우, 다행이야. 휴. 아까 벙어리 주고 싶었는데 찾았을 때 없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아, 요즘에 가끔 4코 삼성 기물 종종 찍고 있는데 확실히 캐리력이 미치긴 했어. 님들 마지막 전투에서 제우스 한방콘 나는 거 봤어요? 아, 둠 진짜 개세다. 악마 시너지 안 지워지면 진짜 세. 그러니까 제우스 그냥 한방콘 나던데? 순간이동하고 퍽 때리니까? 아이, 좋았다. 이거 마지막에 이거 혹시 뭐 점단 왜 안 만들지 이 생각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거 뭐야, 리프각 보고 싶어갖고 일부러 안 만든 거야. 그냥 따로따로 그냥 쓴 거야. 리프가 나올 40라운드에, 물론 뭐 40라운드 전에 끝났지만 40라운드에 리프 나올 수도 있어서 리프 나오면 둠 주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메이지 이런 애들, 신덱 이런 애들 상대로는 버서커랑 광신창이 후반에 1성이라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 2성 되는 순간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냥 야수 쓰다가 이제 10레벨에 이제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잖아. 대충 2성작 하면 그때 이제 버서커 좀 모아서 얘 2성 되는 순간 광신창이랑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